그러니까 우리 군함이랑은 아무런 썸도 없으셨다. 당연하지. 나 그런 쪽 아니거든. 걔 왜 자꾸 반말을 하세요? 뭐 하는 거예요? 눈에 눈썹이 들어가서. 아, 눈썹이 들어갔는데 왜? 몰랐구나. 이거 민간요법이야. 눈에 들어간 눈썹을 혀로 안전하게 빼내주는. 이거 완전 직방이네. 근데 둘이 왜 이렇게 볼이 밝으래? 언니. 아니 내가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눈썹이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. 헐. 당황하니까 대통령 말투 쓰고 있어. 바보야. 무슨 대답을 원해? 매력적인 사람 두 명이서 얼굴을 마주보고 있으면 가슴이 더워지는 법이잖아. 정말 멋대로. 다 멋대로. 지금 경주 질투하는 건가? 그게 아니라 너무하잖아요. 어제는 막 그러더니 씨. 뭐가? 네가 내 남자친구라도 되나? 뭐야? 자기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면서. 자기라고 했다. 그냥 2인칭으로 쓴 거거든요? 오케이, 좋아. 계속 그렇게 자기라고 부르는 걸로? 정말 자기는, 세랑 씨는 뭐가 진담이고 뭐가 농담인지 모르겠어요. 그냥 다 장난 같아. 뭐야, 침부하게. 저기 세랑 씨, 세랑 씨! 가기 전에 우리 사인 한 장 해준 거 만들까? 여기 좀 걸어두게. 저 사장님이 미인이세요. 내 안에 의심을 잠재울 수는 없었고. 아니 지금 내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와중에 사인을 꼭 해야 돼? 함께 웃어도 데뷔도 안 한 주제에 다들 너무해. 진짜 언니도 너무해. 언니 다 알고 있어. 학생이 김경주. 김경주 학생입니까? 네, 왔는데 누구세요? 저는 장세랑 양 아버님의 명을 받고 두 분을 모시러 온 박이라고 합니다. 아버님의 명이요? 아, 집사님이 여긴 어떻게? 아가씨. 집사? 영국 귀족 가문에나 있다는 그 집사? 아니 세랑 씨 아버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길래. 국가자동 동장님이세요. 동장님이요? 무슨 동장집의 집사가. 아니 동장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십니다. 교회? 은평교회 박 집사입니다. 진짜 그 집사였어? 정말 모르겠어. 이 아저씨도 장세랑도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도 정말 모르겠어. 알지 못했던 난 작은 바람에도 쉽게. 내가 당황하면 대통령 말투를 쓰는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. 그러면 지금은 편한가 보네요. 아니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걸 확신.